히어로 유형 테스트.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히어로일까? 한 가지 초능력을 준다고 한다. 동물이랑도 소통 가능, 초월적인 언어 능력. 혼자 알고 싶을 때 쓰기 좋은 투명인간 능력. 어차피 마마님이 동물이랑 소통 가능 쓰실 거거든요. 그 제가 투명인간 쓰겠습니다. 분업해야지. 왜요? 여러분들 다 분업할 수 있는 그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애인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 꼬우면 만드셈. 회사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나는 애인이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며 기분을 푼다. 이게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며 기분을 푼다였으면 딱 2번인데요. 여기서 나는 애인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가 아님. 저는 1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만의 충전할 시간을 가지기 전에 잠깐만 보고 오면 되지. 잠깐 가서 봐. 잠깐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든, 아니면 진짜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그런 거면은 가서 얼굴이나 잠깐 보고 와. 대신 얘기는 해야겠지. 그러고 와서 충전할 시간을 가지셈. 친구는 필요 없어요. 아, 친구 필요 없어, 얘들아. 그놈의 친구 타령 그만 좀 해, 얘들아. 이 친구 많은 놈들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등 쓸모없는 관계가 대부분이요. 그놈의 친구 아주 그냥 이놈의 테스트 하면은 그놈의 친구야.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일을 바쁘게 하고 왔는데 연인이 보고 싶다고 잠깐 나오라고 한다면 1번이죠. 1번인데? 당연히 1번 아닙니까? 2번이라고요? 2번이야? 봐봐! 지금 2번 고르는 놈들 봐봐! 뭐 나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뭐 카페에 있다가 하라 그러기로 했어. 술 먹고 가기로 하라 그랬어. 뭐 여행을 가자 그랬어. 잠깐 보고 싶다고 나왔다는데 그럼 얼굴만 보고 한 5분만 보고 오면 되는 건데 그 5분을 못 내나? 헉, 진짜 우리 방에 이래서 니들이 지금 집구석에서 방송만 보고 있구나.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애인이 말없이 30분이나 늦었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애인이 말없이 30분 늦었다? 이거는 전 둘 다 아닌데요? 이거 봐 채팅창 봐봐. 이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 뭐야 막 죽여야 된다, 개빡친다, 가만 안 둔다, 말은 해줘야 된다, 명백한 이유를 말해라. 니네들은 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제대로 된 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걱정부터 돼야지, 걱정부터. 아니 말없이 30분 늦었대잖아. 내 애인이 말없이 30분 늦을 사람인가? 내 애인이 말없이 30분 늦을 사람이야? 무슨 일 때문에 늦은 거냐? 걱정을 해야죠. 여기는 죄다 대답이. 사과를 들어야 마음이 풀린다.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풀린다. 이런 썩어질 안 합니다. 저 이 테스트 이 쓰레기 같은 이 질문자도 고자야. 이거 연애 고자라고. 이거 고슴도치 연애 테스트가 아니라 고자 연애 테스트야 이거. 그리고 약간 지금이 약간 잠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요. 이 쇠사슬은 목에다 왜 차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죠? 잠옷 룩인데 이거 뭐야? 이 목걸이 뭐야? 아 핸드폰 줄이야? 아 폰 케이스 고리예요? 아 오케이. 아 나 되게 요즘 애들은 힙하게 잠옷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금 쇠사슬 매는 게 또 유행인 줄 알았지. 새벽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왈순이 산책하고 마마님이랑 저랑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어. 다 자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제 딱 타고 우리 층 누른 다음에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뭔가 이상하게 묘하게 느린 거야.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도 닫히는 것도 그렇고 막 방수 그 소리도 뭐 문이 닫힙니다 몇 층 뭐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씨 뭐야 이러고 있는데 딱 이제 탔어. 1층에서 문이 딱 닫혔다? 근데 나는 누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5층 이런데 갑자기 아유 눌리는 거야. 그게 띵 하면서 난 안 눌렀는데 그래서 어? 뭐지? 이러고 마마님이랑 왈수이랑 저랑 다 긴장한 상태로 이거 뭐야? 그래서 어? 다시 눌렀다? 꺼졌어. 다시 올라갔어. 근데 5층에 서는 거야. 어? 근데 그 완전 새벽 밤중에 그냥 문 열리면은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은 앞에 그 센서등 때문에 밝잖아요. 근데 새벽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 딱 열렸는데 앞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어둠이거든요? 문 열리고 나서 그 앞에가 까만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5층에서 문 딱 열리는데 두루루루 열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까만색인 거야. 개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층에 와서 내려갖고 집에 들어갔지.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막 검색해봤어. 막 이거 왜 이러냐고. 근데 이게 그 요새 엘리베이터들 있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들은 사람 자는 일반 새벽 시간대에 스스로 자동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1층부터 꼭대기까지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자동 점검 시스템으로 다 매층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내가 봤더니 5층 다음은 6층, 6층 다음은 7층 쭉 한 번씩 서서 점검해. 알아서. 그거 그때 탄 거야, 그때. 그때 타가지고 씨 기절하는 줄 알았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아, 그러려니 했죠. 아, 점검하고 있나 보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시작하실 분은요? 영원한 유비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근하기 위해 내 손끝은 빛나고 밤새는 심판을 내린다. 너희 전쟁에 복수하고 죽는 있는 그룹의 계획이니 오 신이시여 나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성인들 중에 세우소서.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 자신의 피도 쏟게 하리라. 그것이 신의 뜻이라. 아멘. 오케이 아멘. 제가 개겁니다. 나 방장이라고 빠지는 거 없어. 아니. 내 총끝이 빛나고 방아쇠는 심판이 된다. 아니. 살려줘. 내가 잡아올게. 시디시오. 아니 내가 잡아올게. 나를 당신 곁에 두고. 성인들 중에 세우소서. 내가 잡아올게. 죽어. 죽어라. 내가 잡아올게. 들어가 가지고 죽어. 제폴레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이번 판에 또 초능력자가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걸으신 건가요? 예. 왜 하실걸요? 왜냐고요? 저는 캐나다 고입니다. 안 돼!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뭐야? 괜찮아. 저한테 말했잖아요. 그렇죠? 다행이다. 찌볼레 캐거. 안돼. 찌볼레 캐거. 찌볼레 캐거. 찌볼레 캐거. 찌볼레 캐거. 찌볼레 캐거. 찌볼레 캐거. 내가 칠라 그랬네 까비. 여러분들, 제가 착한 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찌볼레님이 아무한테도 캐거를 말을 못해서 속상해하고 계시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찌볼레 캐거. 사장님? 네, 저 초능력 쓰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인데요, 탐크. 탐크. 분홍색. 이게 탐정. 시청자분들과의 오목 대결. 빠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채팅으로 원하는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A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1, A10 이런 거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해서 15초 동안 투표가 돼. 가장 많이 투표한 쪽에 여러분들이 돌을 놓는 거고 저랑 해가지고 오목을 하는 겁니다. 저 구석탱이 누구야 저거? A1 A1 누굽니까 저거? 저 누굽니까 저거? C8 뭐예요? C8 누구예요? C8 저 C의 8 누가 계속합니다. 저 C의 8 누가 자꾸 C8 하는 건가? 어허이. 어? C8으로 갔다. 들어와 봐. 얘들아 출동해. 가자. 얘들아 출동해. 가지라고. 파워 업. 안 돼. 가라. 안 돼. 나 쭈만 남았어. 쭈. 어디야 쭈? 어디 한번 빌어 보세요. 예? 네? 빌어 보시라고요. 쭈. 안 돼. 쭈. 일단 좀 밀어내겠습니다. 예. 나가세요. 파워 업. 파! 아이고. 대박. 엄마한테 전화 왔다. 파워 업.
가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막고양이님. 네네. 사막고양이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특봉주입니다. 아씨. 어머나. 네, 저 특봉주예요. 오케이. 봉탕님. 예예. 예. 봉탕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고난 왕자. 고난 왕자님 바로 제가 두부공주입니다. 고난 왕자님. 목소리가 공주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공주가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된다고요. 아이 밥 한 끼 먹으러 가자니까. 사막고양이님. 네, 말씀하세요. 저기 네. YBT 공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네, 잠깐만요. 부여왕입니다. 아이,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니까 코난 왕자. 감사합니다. 아이, 아 이런 자기. 코난 왕자.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 엄마랑 결혼을 하면 어떡하나 코난 왕자. 아니 편견이 있으시네. 목소리로 편견이 있으셔. 그 뽀꾸빵님이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아니 봉탕님, 제가 바보입니까? 예? 해보실래요? 안돼. 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봉탕님,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야, 예? 아. 그런가 봐. 웃는 거 웃는 거. 맞지? 맞지? 저를 주목해 주세요. 뭐 하려고? 아니요. 미친이 살라 그런다. 미친이 살라 그래. 왜 쪄? 멈춰봐.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웃지 마. 뭐야 소가리. 알로한테 무릎 위에 앉았어. 잠깐만. 이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그 말을 더듬을 때도 이 단어는 많이 네. 하시고요. 소가리님이 제 무릎 위에 앉아요. 뭐야? 같이 앉아있다가 같이 날아갔어. 둘이 같이 앉아있다가 같이 날아갔다. 둘이 같이 앉아있어서 같이 이 재밌는 걸 못 봤네. 무릎이 앉아요. 위험해. 뭐 하시냐고요? 알로하니 멍덩이 젖은 거 아니에요? 뭔 소리? 뭔 소리예요? 제 엉덩이를 보시는 거예요? 젖었어. 젖었어 색깔이. 진짜? 그러네. 이거 뭐야?